조력발전소는 지구, 태양, 달이 있는 한 소속한 마을처럼 일정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예정된 발전 시간에 예정된 발전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시험 중인데 그중 하나가 조류 발전이다. 시화나래 조각공원은 시화후의 해양 레저 및 문화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상징하며 서해 바다의 물결과 신재생 에너지의 순환을 주제로 조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해상공원입니다.
조력 발전이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저수지에 바닷물을 출입시키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조력 발전은 우선 조차가 크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큰 그걸 이제 조지 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지 면적이 큰 해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만 입구가 좁은 만 같은데 그 만 안의 넓이는 넓고 그 입구가 좁은 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됩니다. 조력 발전소의 핵심은 조수간만의 차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적 수준인 8m에 달하는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력 발전의 천혜의 요지로 꼽히고 있다. 조력 발전소의 바이블로 꼽히는 프랑스 랑스의 경우 물이 들고 날 때 두 차례 발전을 하는 복류식이다. 반면에 밀물 혹은 썰물 때만 발전을 하는 경우를 발류식이라고 한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밀물 때만 발전을 하는 발류식 창조 발전이다. 바닷물이 평균 해면에서 마이너스 1m보다 위로 올라오면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m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m까지 물을 넣었다가 썰물 때 발전하면 낙차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완전히 뺐다가 밀물 때 큰 낙차를 이용해서 그 조지를 그러니까 물그릇을 채우면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물그릇이 마이너스 1m에 채워지면 발전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 관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경우 밀물 때 수위가 높아진 바깥 바다에서 물이 초당 482톤이 들어와서 수차를 1분당 64회 정도 돌려 전기를 생성한다.